여러분, 저는 집 앞에 꽃집에 갔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한 꽃을 조금 사왔어요. 한 3만 원어치? 그래서 바로 집에 꽂아두려고 지금 우선은 집에 있는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얘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유선형이어가지고 꽃을 진짜 어떻게 꽂아도 얘는 진짜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으로 꽂고 그리고 남은 거를 여기 요 조그만한 한 한두 송이 정도 여기 꽂아가지고 거실에 들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꽂아볼 건데 근데 우선은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그냥 집에 동네에서 그냥 집 앞에서 걸어가서 사온 거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그새 시들었어요.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빨리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도 감사한 건 밑에 이렇게 물, 비닐로 물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얘네들이 좀 물을 마시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런 그린 소재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라인을 잡아줘서 진짜 예쁘거든요. 꽃은 사면 꼭 이렇게 여기를 사선으로 한번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우선은 지금 얘로는 가벼워서 고정이 안 돼서 우선 꽂아놓고 이제 꽃을 하나를 더 엮어서 고정을 해볼게요. 이런 애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버건디? 검은 자주 느낌이 나는 꽃인데 너무 멋스러워. 장미 너무 예쁘죠? 보이실라나? 장미 색깔이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너무 예쁜데? 장미는 좀 앞쪽으로 보이게 꽂을게요. 너무 예쁘니까 이런 건 또 앞에서 봐줘야죠. 이런 보라색도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봄 느낌. 그리고 이런 애들도 너무 멋스럽죠. 이런 그린들. 저는 길게 쓰는 게 좋으니까 얘를 그냥 한 번에 잘라서 포장으로 할게요. 아, 너무 멋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얘는 리시안셔스거든요. 얘가 진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인데 얘가 색감이 진짜 이쁜 애인데 오다가 다 시들었어요. 이럴 수가. 귀도 리시안을 같이 넣으면 풍성해 보이는데 얘는 우선 여기다가 꽂아줄게요. 요게 아네모네라는 꽃이거든요. 이렇게 보물이 진 상태인데 근데 진짜 멋스러워. 요거를 좀 느낌을 살려서 꽂아야 할 텐데.
중앙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장미로도. 얘는 좀 장미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요거는 그냥 줄기를 짧게 써서 요거요. 그냥 부엌에다가 그냥 유리병에 꽂아놓을게요. 조그만 거에. 우선은 이 정도로. 유리병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잼병이었는데 원래. 근데 제가 철사로 그냥 이렇게 테두리 둘러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엌에 지금 걸려 있었는데 요렇게 꽂아서 그냥 부엌에 걸어놓을게요. 거실에 이제 또그 콘솔이라 하나? 약간 이렇게 티 테이블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꽂아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보랏빛 도는 꽃이 너무 들꽃같이 예뻐가지고 그냥 아예 병 하나로 해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런 유리병에다가.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이렇게 이런 데다가 그냥 싱크대 옆이나 아니면은 장식장이나 이런 데 이제 둘 거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조그만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현관 앞에 콘솔에다가 요 뒷배경도 꽃이라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 거실로 들어오는 약간 복도 옆 콘솔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제 장식을 해둘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오늘의 메인 이렇게 한번 꽃을 꽂아봤습니다. 저는 요런 라인이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참 쓰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 꽃이 많이는 없어서 막 그렇게 마음껏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기분 전환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한동안 또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제가 그동안 모았던 유리병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8월이니까 원래 제주도에서 8월 초에서 한 9월 초중순까지만 딱 반짝 나오는 풋귤이 있거든요. 원래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유리병들을 그동안 모은 유리병들이 꽤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풋귤청이나 담아볼까 해가지고 지금 풋귤을 1.5kg를 우선은 조금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씻어가지고 여기다 청을 담아보려고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벌써 살균 소독은 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열을 해놨고 이제 귤 씻는 거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풋귤이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탄산수랑 섞어서 그 레몬 짜듯이 짜가지고 그냥 탄산수랑 섞어서 에이드로 마셔봤는데 약간 레몬보다는 좀더귤 향이 나고 자몽보다는 조금 덜 씁쓸한? 그러니까 자몽은 약간 뒷맛이 씁쓸름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덜 씁쓸음 하면서, 레몬하고 귤하고 자몽 사이 어딘가 있는 애 같아요. 그 얘가 이제 점점 나중에 더 무르익어서 겨울엔 진짜 귤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마시니까 해봤어요. 근데 일반, 뭐라 그랬지? 뭐보다 하여튼 비타민C가 10배는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레몬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이거 에이드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청으로 담으면 훨배 더 맛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풋귤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풋귤이거든요. 되게 귤처럼 생기긴 했는데 색이 초록색이라서 되게 새로워요. 이게 뭔가 라임이랑 레몬이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임이잖아요. 근데, 좀 비슷해 보여요. 친구인가 봐요, 친구. 근데 여튼 저희는 레몬도 잘 먹고 라임도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얘도 잘 먹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임이랑 레몬 항상 냉장고에 있거든요. 항상 안 떨어지게 계속 이제 사두는 아이템들 중 하나인데, 얘는 딱 8월에서 9월까지만 딱 반짝 나오고 끝난다 하니까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청을 담아서, 좀 두고두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우선 씻어야 돼가지고, 이게 청은 깨끗 그 껍질째 먹어야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론 이게 그안 씻어도 안 그렇게 막 물로만 헹궈서 씻어서 먹어도 되는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베이킹 소다랑 식초로 조금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또 이렇게 물에 씻으면서 보니까 너무 싱그럽네요. 자, 이제 베이킹소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칫솔. 저는 그냥 새 칫솔 꺼냈어요. 이게 어차피 얘는 설탕에 절이면 또 오늘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금방 또 상할까봐 어차피 설탕을 넣을 거라서 괜찮긴 한데 혹시 그 숙성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칫솔로 아주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그냥 슬슬슬슬 문질러주고 헹굴 거예요. 와, 너무, 너무 색이 예뻐요. 요게 꼬다리 있으면은 좀 그 쓴맛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꼬다리는 조금 많이 잘라낼게요. 이렇게 다 푹규를 썰어 봤고요.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이제 넣을 거거든요. 근데 막 마스코바도 이런 걸로도 한번 그 딸기청 담을 때는 해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색깔이 영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로 청을 담글 때는 그냥 흰 설탕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게 1.5kg 주문했는데 이제 꼭지 끝다리 부분은 좀 잘라냈으니까 한 1kg? 정도라 생각을 하고 설탕을 똑같이 1:1로 지금 한 1kg 정도 넣을게요. 설탕 비율이 0.8 돼도 괜찮은데 아마 0.8에서 1 사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려서 엉덩다리를 닫고 원래는 병에다가 이렇게 푹귤 넣고 설탕 넣고 푹귤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푹귤청은 볼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좀 균이란 똑 병이 지금 다섯 개인데 이제 다섯 개가 다 똑같은 맛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균이란 맛을 내려고 이렇게 한 번에 섞어서 담아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북귤청을 딱 담았고요. 요게 그 500g 그 장류가 들어있던 병이었거든요. 근데 딱 1.5kg 주문하고 설탕 1kg 쓰니까 요렇게 아주 딱 맞게 5병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루 여기 이렇게 뒀다가 이제 설탕이 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면서 이제 에이드나 뭐 주로 에이드로 마시게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뜨거운 물을 넣으면 차가 되고 에이드를 넣으면 그 청귤 에이드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는 청귤을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그 공식적인 이름이 풋귤이라고 이제 딱 명명이 돼가지고 청귤청 겸 풋귤청 요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